알프스 처리수. 이것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설비를 통해 정화 처리한 것입니다. 2011년 4월, 일본 정부는 이 알프스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왜 알프스 처리수를 처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거대한 저장 탱크에 있습니다. 저장 탱크의 수는 1000기를 넘어 향후 폐로에 필요한 설비를 건설할 공간을 압박하며 폐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시되는 것이 바로 해양 방출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해양 방출 전에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정화 처리하지만 삼중수소만은 기준 이상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삼중수소는 수돗물이나 빗물, 하천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선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물론 피부를 투과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체내에 침투했다 하더라도 물처럼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며 축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중수소는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삼중수소로 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알프스 처리수는 바닷물로 대폭 희석되어 삼중수소 농도를 안전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만든 후에 바다로 방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출한 경우 그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은 자연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비교해도 매우 미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폐로를 위해, 그리고 후쿠시마의 재건을 위해 엄격한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뜬소문 대책을 전제조건으로 알프스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